한 건 더 할까요? 아, 맞아. 그럴까요? 네. 네. 이것도 교수님 한번. 요거는 사실은 네. 뭐 이제 어떤 사건 사고 내용은 아니고요. 네. 우리랑 그... 같이 일하시는 경찰 아저씨들. 네, 거. 네. 그래서 이제 광주 경찰청장님 임용환 청장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친절은 개개인 성향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다. 아, 이 명언이다. 네, 정말. 그 얼마 전에 9일에 네. 그 광주경찰청에서 친절한 경찰, 시민이 신뢰하는 경찰 구현을 위해 네. 고객 만족 대전환 원년 선포식 아,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선포식을 하신 거죠? 네네, 오. 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해요. 네. 여기서 이 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요 포럼, 뭐 선포식에는 네, 네. 뭐 이제 광주경찰청 직원, 그리고 일선경찰서장, 그리고 뭐 치안 책임자, 이렇게 해갖고 한 7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하셨다고 해요. 네, 네, 네.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뭐 치안 고객 만족도 실태 분석, 향후 계획, 네. 이런 거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청장님께서 네. 고객 만족의 요체는 친절이다. 친절이다. 친절은 개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인식을 갖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고 또 이렇게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정책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네.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좀 널리 이제 다 같이 알자고 공유도 하고 네. 이제 우수 사례 네. 발굴해가지고 이제 직원들 참여도도 좀 높이고 예. 이렇게 좀 실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건 약간 강의식으로 될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쪽에서 되게 유명한 이론인데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이 뭐냐면 경찰하고 시민하고 나쁜 놈을 같이 때려잡는 걸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시민이 경찰한테 협조를 해야지 나쁜 놈을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신고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경찰한테 시민이 협조를 하려면 친절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많이 이론으로 나와요. 네, 불친절한데 협조하겠냐고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갑을 주셨어요. 지갑을 주셨는데 지갑을 열었더니 신분증하고요, 뭐 있는데, 쭉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매치기 당하신 것 같아. 왜 그런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돈만 빼고 버리고. 근데 이제 현금 들어간 건 아시겠지만 약간 두껍잖아요. 이게 눌린 자국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쑥, 그러니까 내장 빠지듯이 싹 빠져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분증하고 쓰지 못하는 카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지구대 근처에 가서, 솔직히 그거 뭐 지나가다 우체통 찾아서 넣어도 되는데, 이거를 빨리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네네. 사람은 이거 지금 없어갖고, 신분증하고 네. 카드 없어갖고 난리 났을 텐데. 네. 그래갖고 이제 지구대를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거기 갔더니 이제 경찰관이 저를 쳐다보는 만원동 하는 거예요. 뭐가 바쁜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경인 것 같아요. 순경이, 왜 오셨을까요? 이렇게 무뚝뚝하게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뭘 좀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내가 그래도 친절하게, 누가 잃어먹은 이거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해서 내가 지구대까지 와가지고 바쁜 시간에 이거 맡기고 접수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나? 저희가 그렇죠. 뭘 좀 진행을 하면 될까? 이게 낫지.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볼 때는 임용환 광주 경찰청장님이 정확하게 정밀하게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법집행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총잡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관이잖아요. 무관이 친절할 필요는 없겠죠. 범인 잡는데 약간 인상도 쓰고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범인한테만 인상을 써야지 시민들한테 무뚝뚝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그렇죠. 보신 거라 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신고자라는 시민들 많이 만들고 피해자들 구조하는 저기 시민들 많이 만들려면 경찰이 하는 일도 내가 담당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김복중 교수님께서 늘상 많이 맞아요. 자주 말씀하시는 네. 얘기 중에 맞아요. 하나가 맞아요. 불친절은 부조리보다 나쁘다 이렇게 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명언이에요, 네. 네. 근데 진짜로 딱 네. 이런 요 광주 경찰청장님께서도 그러니까 혹시 네. 사거를의 구독자 아니신가? 그러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도 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좀 무뚝뚝한 성격이라 뭐 시민뿐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렇게 좀 친절하게 하는 게 성격상 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딱 그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는 친절은 개개인 성향이랑 상관없는 거다. 맞아요. 상관없이 예, 예. 법적인 의무로서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해야 된다. 예. 노력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이런 메시지죠. 예. 공직자 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공무원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그러는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선발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쪽 범죄 쪽이라는 게 연구하는 게 아주 희소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저희 나름대로 윤리적 도덕적인 의식도 있어야 되지만 사명감도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저희 나름대로 뭔가 룰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공직자도 특히 이제 법집행 하시는 분들이 일단 죄 안 지는 사람한테는 친절해야 되죠. 그렇죠. 네,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불친절하게 할 이유가 그래갖고 없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그 뭐 지갑 갖다 주고서 상당히 좀 마음 상한 적 있어요. 근데 왜 근데도 제가 생각이 뭐냐. 뭐 저분 뭐 바빴겠지 나 혼자로 나름대로 해석은 했는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 자체도 나에 대한 위로일 뿐이지. 그렇죠. 기분 안 좋은 건 똑같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좀 웃어야 돼요. 자 하물며 진짜 죄진 사람 아닌데 범죄 쪽 일을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진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경찰들의 노고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저희도 예, 그런 상황이 겪게 딱 그 닥치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하물며 그냥 정말 민중의 지팡이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딱 그 어떤 불친절한 상황을 딱 접했을 때 네. 얼마나 실망감이 네. 크겠냐고요. 우리 이태원 선생님 시내버스 하시면 항상 웃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많아요. 그러면 그 버스 타면서 저도 이제 그냥 저는 차 없잖아요. 이게 버스 타고 다니면 무조건 버스 탈 때마다 90도로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기사님이. 근데 맞아요. 그 기사님도 또 인사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먼저 선제적으로. 맞아요. 서로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사는 데 사는데. 맞습니다.